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저번에 옛날에 하다 만 게임들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야, 이 게임 언제 했더라, 프린세스 메이커? 거의 한몇달 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영상은 마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 스탯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갔다 와봐, 우리 패할게. 안부 인사하고, 그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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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어디까지 했더라? 고니치와. 왕비님까지 갔고요. 야, 좋아요. 안녕하세요, 페아. 또 그대인가? 어허! 좋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스탯이 깊은 매력. 좋긴, 다 좋긴 한데? 근데 조금. 평가도 높여야 되고, 도덕성도 높여야 될것 같고, 일단 갑시다. 아, 야, 미친, 가지 마! 아, 실수로. 몇번 가는 거야? 아, 그만둬, 그만둬, 씨. 평가 좀 한번 봐볼까요? 세상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지.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이 아이에 대한 평판 한번 들어보자. 인기 있죠. 기품이 있고요. 여자라서 힘이 세지 않아. 좋아요. 힘좀 길러줄까? 야, 돈이 왜 이렇게 없냐? 돈뭐 있지? 벌수 있는 게 사냥꾼, 나무매기, 인부, 이상한 여관, 이상한 술집, 대필점, 여관.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매력도 높아가지고 굳이 이상한 술집 갈 필요, 기품 높거든요. 매력도 거의 풀이라 가지고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0월. 지금 피로도 어떻게 돼 있죠? 피로도 좀 한번 봐볼까요? 피로도가 도덕성 피로 0이죠. 좋고요. 일단 키가 162에 55라. 이 정도면 좀 통통한 편 아닌가요? 162에 55.9kg면 마른 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일단 딸좀돈좀 벌러 갈까? 안 돼. 아, 야, 거기는 가면 안 돼. 야, 양심을 팔면 안 돼, 이놈아.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나를, 뭐, 이 애가, 어떻게, 안 돼, 안 돼. 저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되고, 가고 싶긴 하다, 한번. 가볼까? 가지 않았나, 저번에? 한 번만 가볼까요, 한 번만? 한 번만 가볼게, 한 번만. 잠깐만요. 교회 가서 회개하자, 회개. 교회 가고, 그 다음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또 왔다고? 예전에 내가 온적 있나 보네? 또 왔다는 거 보니까. 가봅시다. 아,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아, 근데 양심의 자책, 야, 양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네. 야,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지, 회개. 야,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 내 피로가 그렇게 높진 않네? 아이고. 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거. 야, 어떻게. 가서 쉬고 와. 도덕성. 교회, 야, 이거 교회 메타 가야겠는데, 이거? 교회 메타 가야겠다, 이거. 교육? 아니, 교육 다 했잖아, 이제. 매력, 기품. 지력, 너무 빡대, 아니, 아니에요. 너무 조금. 아,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필점 가서 지력 좀 올려야 될것 같다. 대필점 어딨냐? 대필점. 갑시다. 성숙해졌어. 너무 바보야. 지력이 올라가야 돼. 그래도 씨.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지. 아이, 괜찮았어.
돈 많이 주네. 야, 그 뭐더라? 이상한 여관 그딴 데 가지 마 이제. 좀 잘 좀 해봐 따라. 따라. 왜 그러니? 그래, 지력 쭉쭉 올라간다. 좋아요. 평가 박살난 거 보세요. 이상한데 이상한 풍속점 같은 데 가니까 와 이씨 이상한데 가니까 평가가 박살났어요. 박살났어. 아 이거 나 참 애초에 일단 지식을 일단 지식 좀 어떻게 좀 하자. 병원에도 지식 올릴 수 있네. 지료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 박강사 한번 보내줄게요. 아 근데 이때 당시에 병원은 그거잖아. 생각해보니 이상한 톱으로 막 다리 쭉쭉쭉쭉 자르고 막 피 촤락 터지고 그때 아닌가 이거? 1675년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의료 의학품이 뭐가 있어요? 없어.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정이 톱으로. 아 생각해보니 아야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너? 야 이거 야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거. 야 뭐 아기를 익사시키라고 무슨 약과 독약을.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어. 야 병원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야, 아무리 생각해도 씨 감기약이랑 독약이랑 헷갈리는 말이 됩니까 이게? 지적이 없으니까 지금 얘가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목욕시키다가 익사시키려 했어 이 새끼. 와 이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얘가. 아 내가 기품이랑 매력 올릴 때 뭘 한 거야 도대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아, 야 막아 어우 야 미친. 어우 야 이거 좀 자 저건 좀 그랬다 이건. 아 야 넘겨 씨. 어 미친. 게임이 왜 이렇게 음란해. 잠깐만요. 일단 대필점에서 계속 가가지고 지휘력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필점 대필 3대필 갑시다. 3대필 대필점이 좋은 것 같아. 지력 올라오 기품 안 떨어지죠? 그것이 알고 싶다. 얘는 지 이름을 쓸 줄 아는 걸까? 지력 올리기 왜 이렇게 빡세냐 생각해 보니. 와 이거 답이 없다. 왜 이렇게 목이 타냐 이 게임을 하면? 열심히 하자. 피로 아직 높지도 않네. 와, 뭐 실수가 많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한번 쉬게 하고 돈 벌게. 돈 잠깐만요. 돈 말고 교육이나 할까? 교육, 예법, 무사수의, 학문을 닦아야지. 그래. 교육, 학문 갑시다. 학문. 피로 쭉쭉 갈리고 있죠. 좋아요. 요금 80. 아휴 따라. 아이 커서 뭐가 될 거니? 아이고 아빠. 아이고 속 터진다 이거. 무게가 야. 씨. 딱 봐도 떡 빠져. 아,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내 딸아. 아이고,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이게 무슨 꼴이야, 이놈들아. 아이고, 아빠가 나쁜 놈이지. 딸을 사창가 같은 데 보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아, 봐봐, 한번 봐보자, 이씨.
저번에 이거 저번에 얼음의 결정이 공중으로 떠나리는 현상 이거 아니었던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 딸은 저 새끼 단호한 거 보소. 잘못 봤어요. 갈 거야 갈 거. 야 안 되겠다. 대필이 답이다 얘는 진짜. 답이 없어 이거. 지금 미스 콘테스트 그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뭐였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빡대가리야 이거. 너무 바보야 이거. 지력 74. 오 야 그래 딱 할 수 있어. 그래 따라. 그래 항문을 닦아야지. 항문을 닦아야 돼. 오 야 좋아 좋아. 지력이 올라간다. 100까지만 올리자 따라. 100까지만 올리자. 아빠가 이 애비가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발 지력 100까지만 올리자. 100까지 좋아요. 86까지 올라왔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니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공주는 커녕 이거 무슨 이상어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일단 대필점 돈 벌게. 대필점 대필점에 몰빵해. 일단 몰빵하고 나중에 시험 쳐가지고 지적이나 올려야겠어. 지적 쭉쭉 올라갑니다. 17살 됐다. 와우. 야 씨 뭐야. 이 목소리가 성숙해졌네요. 아이고 딸아 딸아 아이고. 아 딸을 저기로 보낼까? 아 안돼. 딸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어. 안돼 포기할 수는 없어 진짜. 이거 키워야 돼 이거. 됐다 100 찍었다. 100 찍었어. 좋아요. 쉬고 교육 가자. 교육 학문이 미래다. 교육 학문 돈 쭉쭉 깔리는 거 보세요. 제발. 아빠 죽어 이놈아. 아빠 죽는다고 이놈들아. 도덕성 뭘. 송가안, 정로안, 방광안, 정로안 아닐까? 아이 나쁜. 야, 야 맨날 상태가 안 좋아. 아이고, 아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이런 젠장아. 시험 봐봐. 운 보소 운.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얘는. 아 내가 이딴 데만 안 보냈으면 진짜 딸이 성실하게 잘 컸을 텐데. 이거 교회 가야겠다. 이거 회개하자 회개하자. 교회 어딨어? 오, 이번 오늘은 풀 교회다. 풀 교회.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 도덕성을 야 도덕성 올려도 도덕성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근성 때문에 그런가? 8월이네요. 주정, 무기상정, 여관. 여관? 이건 평범한 여관이잖아요. 인부하면 그 뭐 매력 같은 거 떨어지지 않을래나? 인부 좀 할까, 인부? 한번 투인부 가볼까요, 투인부? 나무 얘기 말고, 인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근성. 곡괭이 부셔뜨리고 여긴 잘하네. 근데 기품이 떨어지니까 조금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근성 올라간다. 돈은 많이 주네. 역시 체력이야. 노가다야 노가다. 시력 떨어지는 거 보세요. 쭉쭉 떨어지는데. 잠깐 기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씩 떨어지는데.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 내 딸을 그런 추잡한 데 일하게 할 수는 없어. 학문 갑시다. 따라 제발. 따라. 따라 고맙다 제발. 야 드디어 야 역시 노가다의 힘인가요? 야 역. 잘못 눌렀다 이씨. 내가 왜 밑에 거 눌렀지? 제발 하루만. 올랐다. 됐다. 야, 갑자기 단가 올라간 거 보소 이거? 야, 이 시기. 아, 이거 노가다 메타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수학제네, 가자. 여기서 돈 좀 땡겨야겠어. 미스 콘테스트. 돈, 나 얼마 있지? 좋아요. 괜찮고요. 태양의 신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받도록 하고요.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1등이겠지. 어허, 듣보잡들 보소. 야, 근데 얘가 높지 않나? 스탯이? 조심해야겠어. 여성의 몸매란 다들 차고 기루어짐에 따라 알맞길래 달의 신의 이름을 차고 이름으로 누구가 쓰... 유... 어... 어허... 이건 아참 이놈들... 가진 돈 가지고 9명 매수 가능한다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요, 별의 신상 나이스. 아이, 내가 이거 받겠구만 이거 뭐. 필요 없어 그딴 거. 발표할 한번 가봅시다. 표창식 태상행 신상 나 달의 신상. 아이 젠장아. 어쨌든 별의 신상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야, 근데 체중은 너무 높다. 63은 61이면 일단 이거 받았고 뭐 주는 거 없어요? 지금 주는 거 한 푼도 없네. 야 이씨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는 이씨 이기면 뭐 한 3천 주지 않나 3천? 크루트 마이아가 이겼네요. 크루토요. 아리가타 시아와세. 2급 학사네 학사. 잠깐만요 교육. 나무배기 인부 가자 인부.
림부 가가지고 근성 좀 길러야겠어. 임부 3 임부 가자. 이번엔 풀코스로 한번 돌린다. 열심히 해라. 얘는 안되겠어. 일단 근성이라도 길러야지. 일단 근성 쭉쭉 올라가고요. 성능률이 올라가네. 근성이 올라가니까 체력... 잠깐만요. 완료. 6일! 야... 인부도 근성 올라가네. 야, 이거 트롤로 보소. 이 엄청 트롤 하는데. 근성 올라가네. 근성 올라가고 좋아요. 아무리 투자한다 해도 근 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하지. 효능이 없잖아. 효과가 없잖아. 효과가 없어. 됐고 좋아요. 근성 올라가. 야 좋은데. 교육 하루 쉬고 교육 갑시다. 학문을 닦아라. 투 학문 갑시다. 매력이야. 기품 엄청 떨어졌다. 됐고요. 드럽게 비싸. 어,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따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그래, 좋아요. 아이고, 진짜. 야. 구나 올라갔어, 그래도. 개이득이죠. 어. 안되겠다 얘는. 너 임부 계속 가야겠는데. 이거 나무배기 갈까? 나무배기 그냥? 나무배기 나무배기 쓰리 나무배기 가자. 근성 올라가네 이것도. 좋아요. 역시 기본 체력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기본 체력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돼. 근성 올라가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뭐하냐? 아빠는 가수야 가수. 야, 무서워. 얘 하는 짓거리 보면 무섭다니까. 쓰리 나무배기 평가 높네. 그 미스 컨테스트 가면 평가 올라가나 보네. 좀 있으면 끝 아닌가? 내년이 끝이 아닌가 내년이? 18살. 얘는 일단 나무배기 몰빵해. 나무배기 일단 매력은 일단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일단 돈 벌기 쓰리 나무배기 풀코스다 이씨. 근성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못해 뭐든지. 어, 피로 너무 높은데. 근데 피로가 상당히 높긴 하다. 나중에 뭐 떨구는 되니까. 오야 매력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일식 떨어지 1 뭐야? 아 일식 떨어지구나. 이제 잘하네 이제. 야 이거 딱 잘한다. 그래 이제 배우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잘하겠지? 근성 올라간다. 매력 500까지 떨어졌어. 어, 괜찮아, 괜찮아. 피로, 와, 피로 터진다, 터진다. 좋아요. 피로, 야. 따라, 하루 쉬고, 쉬고.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몰빵 가자. 몰빵 나무배기 나무배기. 얘 생일이 언제지? 생일이 야 뭐 야 뭐 키랑 몸무게랑 비슷해지고 있어 점점. 근육대. 아 괜찮아 여러분. 근육이에요 근육. 이거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이거.
제 딸이 뚱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지방은 부피가 큰데 무게가 더 나가고 근육은 부피가 작은데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육이에요, 근육. 절대 이게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 체지방 지금 체지방 지금 한 10 나올걸요, 10? 10?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5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 빡세게 하면. 5% 나오겠다, 체지방 5%. 와, 야, 이제, 역시 답은 근성이다. 근성과 체력이다. 야, 7이나 성공했어. 됐고, 학문을 딱 주자. 3 학문 가자, 3 학문. 교육, 학문. 학문, 갑시다. 더럽게 비싸. 그치, 야, 좋아. 아이씨, 따라. 아, 얘 정신 못 차렸네. 아, 그래도 예전보다 낫긴 한데. 예전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효율적이진 않다. 왜 이렇게 땡... 아이 진짜... 와... 이씨... 와... 야! 야 돈 쭉쭉 빨린다...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넌 나무배기가 답이다 진짜... 3 나무배기 가자. 나중 가도 뭐 얘 자연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연인 되겠는데 이러다가? 나무배기 잘해 진짜 너무 잘해. 어? 18살 됐어? 끝 아닌가 이제? 야 나무배기야 다 끝나네 이거 잠깐만. 벌써 끝나? 야, 잠깐만. 아, 얘 생일 5월 5일이었지? 맞다. 그때 지정해놨지, 내가. 매력 기품, 야, 매력 기품 쭉쭉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야, 매력이랑 기품이 떨어지면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앤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마지막에. 엔딩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나무배기 진짜 잘한다. 나중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나 자연인 될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산 속에서 생활할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이러다가 그래 됐다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제 끝나겠지 이제 안 끝나네? 아니네. 아, 1월 1일까지인가? 그런가 보네. 18살이면 끝나야 되지 않나? 나무배기. 1월 1일까지나 봐요, 제 생각엔. 그 다음에 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63.7kg. 야, 비슷비슷하다, 진짜. 야, 이거. 무게가 와 이거 근육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육이에요 뭐 하루 정도 실수할지 아야 실수 많이 하네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피로가 100이 넘네 하루 쉬기 잘했어 근성 100 넘었네 야 피로가 100인데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됐다 교육하면 이제 쭉쭉 올라갈 거예요 역시 나무배기의 효과는 대단했다 이제 도덕성 쭉쭉 깎이네 야 도덕성 깎인다 야 교회 가야겠다 아 이제 한번 교회 가볼까요? 교회 3교회 가자 3교회 이제 근성 역시 근성이 답이었다 역시 근성이네요 64.5kg 역시 근성이 답이었네 와 이거 교육도 하면 이제 짱짱하겠는데 이제
쓰리교에 좋고요. 도덕성도 올라가고 근성도 있고 피로도는 안 올라가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죠. 쭉쭉 올라간다. 좋아요. 학문 닦자. 학문. 그래 이제 되겠지. 설마 이제 요만큼까지 했는데. 그치. 역시 근성이다. 근성이 필요했었어요. 지력 쭉쭉 올라가죠. 아, 하루 종일. 아, 야, 적당히 해라. 어, 좋고요. 쭉쭉 올라갑니다. 야, 너한테 쓴 학비가 얼마인데, 학비가. 아, 그래도 이제 성공 잘한다. 성공률이 50% 이상인 것 같아. 그, 역시 답은 근성이었다. 또 나무배기 해야겠네. 아직 근성이 부족하나 보네요. 돈 없어, 돈 없어, 이놈들아, 아이씨. 돈 없어, 이놈아, 아이씨. 저 시키 너무 돈 많이 받아 처먹는데. 이제 병원 가자, 병원. 아니, 병원 말고. 병원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대필점, 아, 대필점 가자, 대필점. 대필, 3대필 갑시다. 이제, 와, 이제 지력도 있고, 근성도 높으니까, 성공 잘하네요. 돈 쭉쭉 벌린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품 좀 다시 올려야겠다. 기품이랑 매력 좀. 기품이랑 매력 좀 올려야겠어. 피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로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65kg요. 失敗した日の給料は損害分として天引きだ。もう間違えちゃいかんよ。早速仕事にかかって。 지력 쭉쭉 올라가죠. 이 진짜 여왕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야, 여왕 되면 이거, 와, 이거 인생 이거 피는 거죠 이제. 수학제네요. 가자. 따라. 따라 빨리 끝내자 이거. 야, 쓸어 버리고 와야지.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 역시 태양의 상은 내 거지. 좋고요. 달의 신상. 달의 신상은 몸의 밸런스일 거예요. 근데, 제 딸이 지금 키가 165인데 몸무게가 장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 와, 111. 크, 야, 씨, 딸, 큰일 났다, 이거. 별의 신상. 좋아요. 어우, 역시 압도. 저. 얘 장난 아닌데, 얘? 스탯이? 얘 장난 아니야. 그래요. 나줘, 빨리. 좋아요. 좋아요. 아, 달의 신상 맨날 뺏겨.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65.6인데, 체중이 56.1이잖아요. 제 딸은 164.4인데, 체중 때문에 지금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아, 이게 체중만, 살만 조금 뺐었더라면 지금 균형 맞춰가지고, 씨, 이거 다 가져왔는데,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토에서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지금 추잡하게, 아니, 더럽게, 칼을 들고 싸우는 애들 한번 봅시다. 봐봅시다. 표창시. 이건 돈 주나 근데? 평가 계속 올라갑니다. 돈 200. 와, 돈 들어올 게 없어 씨. 한번 쉬고. 인부 역시 인분가? 역시 나무백인가? 역시 나무백인 것 같다.
나무백이 더 잘하는 것 같아. 피로 쭉쭉 깎이고 도덕성도 그만큼 떨어지네요.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도덕성이 이렇게 떨어지냐 생각해보니. 좋아요. 완력도 올라가고 근성도 올라가고 일석이조. 근데 문제는 기품이랑 매력이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돈 쫙 써가지고 올려야겠는데. 와, 무게 올라간다. 크, 엘리트야 엘리트. 무게 봐보세요. 65.9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이러다 내 몸무게 따라잡는 거 아니야 얘가? 괜찮아 괜찮아. 근성 쭉쭉 올라가고요. 매력은 뭐 교육시키면 금방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번 하면 막 쭉쭉 올라갈 거예요 매력은. 됐고 12월이네요 잠깐 한번 이거 다시 가볼까? 성의가서 폐학기 안부 여쭤보렴. 금목걸이 누가 줬냐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평가 올라가나? 평가도 안 올라가. 개쓰레기네 이거. 아, 평판 좀 한번 봐볼까요? 마을 좋아요. 기품 있는 느낌 들어. 생활태도가 단정하지 못해. 후맹이 이 아줌마가 내 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회계메타 가야겠다 이거. 교회 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도덕성 쭉쭉 올리도록 하고요. 도덕성을 올리자. 얘 100% 성직자 될 거 아니야. 100%가 아니라 성직자 아니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마지막에. 됐고 도덕성 올리면 괜찮겠지 이제? 도덕성 올리고 평가 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3개월, 아 3개월이, 아 많이 주네. 아 이게 또 러시, 어 안 사요 안 사. 한번 봐 다시 들어볼까요? 어 그래요? 기품이 있는, 어 그래 그래. 역시 교육 가기 잘했어. 잠깐만요. 피로도가 34. 여기 높진 않네. 돈 벌고 나무배기 하고 한번 푹 쉰 다음에 바로 교육 가든지 아니면 매력이나 매력 같은 거 올리자. 지금 매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매력이 원래 600대? 매력이 원래 6,700대 했는데 500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기운 근성 올리느라. 돈은 잘 벌려서 좋단 말이야. 근데 기품이랑 매력이 떨어져서 좀 그런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프린세스 메이커 1이 프린세스 메이커 2에 비해서 조금 콘텐츠가 딸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프린세스 메이커 2 같은 경우는 무슨 이상한 뭐 정령들도 있고 그런데 요 프린세스 메이커 1에서는 프린세스 메이커 2 같은 경우는 일단 하늘에서 애를 받아가지고 키우는 건데 얘는 하늘의 아이를 키우는 건데 얘는 고아를 키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스토리도 뭐 실제 뭐였더라? 일단 됐고 2개월 남았네요. 한번 푹 쉬고 잠깐만. 한두 번만 갈까? 잠깐 돈이 필요해 지금.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한 번만 나의 양심을 한 번만 팔자. 한 번만 팔자. 쉬고 교육하자. 예법. 나의 양심을 팔아넘기자 여기다. 아, 내 양심.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아, 여기 돈 별로 안 준다. 씨, 속았다. 속았다. 평가, 와, 평가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야, 그 돈 많이 주. 야, 씨, 별로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돈 엄청 많이 주네. 도덕성 쭉쭉 빠지고 있고요. 무예. 아이씨, 무예 이거. 아, 이거였어. 아, 개쓰레기네 이거. 어, 안해. 아, 예법을 해야 되구나. 예법. 나의 딸한테 이거 올인 가져. 올인. 예법. 예법 갑시다. 예법. 예법. 기품 올라 올라가고. 여왕이 되라. 딸이야. 과거 배경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게. 기품이 쭉쭉 올라가네요. 피곤하긴 하지만 좀만 참아 따라. 왕을 꼬시란 말이야, 왕을. 됐고요. 좋아요. 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땐. 아이고, 따라! 잠깐만. 야, 망했다. 야, 설마, 씨. 야, 씨, 미친. 잠깐만. 야, 잠깐만. 이때 당시에는 통통한 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엔 제가 듣기로는 뇌피셜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뭐였더라? 뉴스가 아니라 옛날 뭐 역사책 같은 걸 읽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통통한 게 인기가 있었대요. 통통한 게. 딸 믿는다. 가자. 세월은 파사처럼 화사 빨리 흘러갔다. 앨리스는 정의 끊임이 없이나 애정으로 가르침받아 지금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앨리스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소년 시절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도시에서도 매우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래, 따라. 그녀는 고아이면서도 어떤 귀족에게 지지 않을 만큼 정도의 기품을 몸에 키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 쭉쭉 가보자. 일단 몇 차례 혼담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게 누구죠? 야, 그래도 솔로로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행이다 그나마. 아이고, 한국 귀족이라리. 젠장할. 뭐 남작 같은 놈들. 아이고, 야, 이 새끼야. 공작도 아니고 남작. 하, 남편은. 아이고, 돈 없는 놈이야. 아이고. 타고난 고상함과 빈틈없는 익힌 예법으로 귀족의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남편을 도왔다. 그래, 얘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귀족까지 뭐더라? 뭐 자작 이딴 것까지 올려봐 일단. 아이고. 오우, 야. 남편은 결혼 후 얼마나 지나지 않은 출세하게 되었고. 그렇지, 처음부터 키우는 거지. 그래, 역시 내 딸이다. 역시 내조다. 내조. 역시 밑에 있는 귀족부터 쭉 키운 거지. 내 딸이 하는 거야 이거는. 남편은 한 게 없어. 남편은 내 딸이 싸바싸바하고 막 뒤에서 잘해주고 해주니까 이거 남편이 성공한 거지 이게. 8년간 수고했어. 그리고 축하해요. 당신 딸 상당한 평가를 받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교육 덕분이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다. 좋은 아버지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자본주의에 좀 미친 아버지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이 소녀 황소자리 A형 1659년 5월 5일생 18살 114cm 어 스탠? 그래도 역시 기품 올리기 잘했다. 그래.
하극귀족에서 상극귀족까지 올렸겠지 뭐. 역시 나의 노력은 틀리지 않았어. 야, 뭐 제작한 사람 엄청 많네. 가이낙스. 가이낙스가 프린세스 메이커 말고 딴 거 만들지 않았나? 딴 걸로 유명하던데 생각이 안 난다. 한국분들도 많이 있었네. 한국분들이 이때 당시에 뭐 많이 있었네. 이혹은 뭐 이... 맞네. 크리스 김, 박일용, 정태주. 맞네요, 한국분들이 역시. 네, 프린세스 메이커. 제 딸은 일단 뭐 한국 귀족 부인까지 키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